1994년 올해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송도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지 6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수한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왔으며 관광교육원을 통해 관광 통역 안내원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것을 더 잘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관광교육원 전과정을 마친 안내원 정혜선 씨는 외국어 공부는 물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나라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을 위해서 아쉬운 점도 많다고 정혜선 씨는 덧붙입니다. 600년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답게 서울이 조화를 이루고 특히 상도위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외국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정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숙소 문제와 교통 불편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손님을 맞는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